삼성전자가 올해 첫 M&A로 이스라엘의 멀티카메라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스마트폰 사업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꼽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강은혜 기자. 네. 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이스라엘 IT 스타트 업체인 코어 포토닉스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가 코어 포토닉스를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대 1,800억 규모의 M&A입니다. 코어 포토닉스는 모바일용 듀얼 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017년 애플이 자사 카메라 기술을 무단으로 아이폰에 적용했다며 특허권 소송을 제기해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는 이미 2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삼성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는 2017년 초 폭스콘 등과 함께 코어 포토닉스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 8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장착된 듀얼 카메라에 이 회사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 5G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는 등 5G 모바일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10주년 야심작인 갤럭시 S10과 폴더블폰 출시 준비에 열을 올리며 스마트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합병 역시 스마트폰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번 인수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세 번째 인수합병 성공 사례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인공지능 검색 엔진 K엔진과 10월에는 스페인의 네트워크 품질 분석 솔루션 업체인 지레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